끄댕이 잠기 당긴 옷 잡아 당기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좀 빡센데요. 내 칸도 아니고 좋은 것도 없어. 어? 이건 뭐지? 아 이건 한방퍽이 아니지? 한방퍽 비슷한 건데 이것도 찍어야겠다. 언커먼퍽이니까 빨리 풀라면. 아니에요 저건 지하갈고리 좋은 퍽이에요. 지하갈고리가 한방퍽은 이거고 갈고리 없는 거고 이건 지하갈고리가 더 빨리 닳고 탈출할 때 페널티 더 심하고 뭐 그런 거. 벌써 시작해? 안 보이지? 랭이 얼만지? 아 나 애돈 안 달았는데? 너스가 그렇게 사기예요? 존나 줄찬 초... 아 네 감사합니다. 즐겨찾기 업 고마워요. 근데 잘하는 사람이 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하지만 퍽이 없고 저같은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기라도 다음 파수 대표님 뵙어서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로딩이 길어? 신맵이네 신맵. 아 신맵 싫은데 저거 아 되게 복잡해 가운데. 일단은 기본 스피드는 다른 살인마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근데 제일 스피드가 느린 애가 전기톱이었는데 전기톱보다 느려. 그냥 달리면 못 잡을 정도. 자 여기서 이 오른쪽 버튼을 휘 눌렀다가. 세 번 정도 할 수 있어. 애드온 없으면 거리에 누르는 거리에 따라서 더 멀리 가고 짧게 가고가 있거든요. 여기 근처에 있었다. 저기 있다. 아 그리고 끝나면 이렇게 1초 동안 탈진이 걸립니다. 힘들어해요. 누가 돌리고 있는데? 미쳤는데? 여깄다. 이 녀석이 간 줄 알고 돌리고 있어? 이 근처에 있어. 이응맨. 다 뽀개. 이것도 점수야. 근처에 있을 겁니다. 보통 멀리 안 가거든요. 여기 계속 근처에서 숨어서 돌아다니고 있을걸? 또 돌리고 있어? 핵이 보소? 아저씨! 아! 장난하시는 거예요? 안 받았네. 거리 조절이 중요하죠. 이게 탈진이 걸린단 말이야. 이거 기술 힘을 쓰고 나서는. 차다운 서비스. 갑시다. 감히 한계를 해? 내가 옆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해? 지금 사람 눌리는 거야 지금? 자 여기 LA 서비스거든요. LA LA 특수.. 어우 왜 그래. LA 특성이 뭡니까? LA 서브 마치 한국 서브인 것 마냥 정이 대박입니다. 한번 구하러 올 거야. LA R이랑 아시죠? 보니까 잘 구하러 오더라고. 여기에다 한 번에 슉 가서 잡기. 이 정도면은 두근두근 안 거리지 않나? 맞죠? 아 너무 멀었어. 아 너무 멀어. 아 도망가서 이것도 땡기고 있어야 되는데. 저기 있다. 너무 멀어. 어 근처야. 어 근처에 소리 납니다. 이런 녀석이 바로 팀을 위험에 빠뜨리는 녀석이야. 계속 걸리면서
그래서 구함을 당하죠. 나도 점수 올리고 팀도 점수가 올려서 결국에 윈이 될 수도 있지만. 일로와. 달려. 가만히 있어. 두 번째라서 바로 반피. 자, 또 기회를 주겠다. 이 녀석들이 발전기를 하는데? 하라 그래? 보고 바로 오른쪽 한 다음에 한 번 뵐 거 아니면은 멀리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쟤 죽이고 세 명 남기고 시작하는 게 낫겠어요. 이 정도 약간 틈. 아! 아! 이렇게. 어! 이거 뭐야? 씨. 됐다 이제 두 개 남았고요. 방금 뭐 한 대 어디죠? 뭐야? 일단 죽었고 하나는 저 바깥쪽에 나머지는 이쪽 네 개 이렇게 있거든? 근처에 빨간색 자국 있죠? 어디를 튀었을까? 이쪽으로 튀었다. 팀 쪽을 잘 봐야 되는데 내가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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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하나 남았거든? 요렇게 세 개 있거든? 내가 만약에 생존자라면 2층을 노리겠죠? 여기 2층 거의 다 했어. 소리 봐. 1층이나 2층 거의 다 한 듯. 한 놈만 더 잡읍시다. 안 보여. 바깥쪽일까? 저쪽. 돌리고 있어 여기. 소리 났어. 방금 돌렸어 살짝. 아닌가? 여기는 아예 안 돌아갔는데? 2층 근처야. 2층 근처. 방금 저쪽에 소리 났다. 저쪽에서 누가 뭘 넘은 거야. 저건 무시해도 돼요. 위인일 수도 있어. 지금 3명 남고 하나 남았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 심리상 셋이니까 누군가 열겠지. 나는 문 앞에 있어야지. 아니면 나 개구멍 앞에 있어야지.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 뭔가 페이크가 아니고. 어? 세 명이나 했는데. 어? 돌아간 소리 난다. 돌아간 소리 나. 근처에서. 아닌가? 한총인가? 소리 났는데 분명히. 띵! 저기 있다. 머리 쪽으로 갔다. 탈진 한번 걸리고.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이거 한번 베고 쫓아가면 됩니다. 한번 싹 베고요. 싹 개구멍 여기 있구만요. 여기 있구만요. 개구멍 갔어요 지금. 아. 어디 갔어? 아, 녀석. 어? 도망을 가는데 이걸 했어. 노! 기다려. 한 놈만 잡아. 일단 이 근처에 하나 있어. 어디야? 이거 아까 발전기를 하고 있네. 일단 문으로 가자. 문. 자, 이쪽 문은 안 열렸고. 아직 다 잡을 수 있어요. 아직 다 잡을 수 있어요. 얘네 그렇게 빨리 안 나가. 문 왜 이렇게 멀어? 한쪽만 노려야겠는데.
길게 못 써. 이거 봐봐요. 첫 번째 건 길게 쓸 수 있는데 다음 거는 빨리빨리 안 쓰면 탈진 걸려. 모으다가 저렇게 하얗게 뜨면 탈진 걸려. 여기다. 여기 벌써 문 열었네. 어느 정도 짧게 할 수밖에 없어. 일단 한 명 나가고 다른 놈 숨어있나 한번 보고. 나머지 두 놈은 없어. 한 놈 또 나갔어. 젠장. 이러면 개구멍 남았어. 저쪽 문도 열렸다는 거야. 아까 여기에 개구멍 있었죠? 여기 집에. 어떻게 하시는 아들 알았죠? 살인자 좋다는 사람 나와. 포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도망가지? 이상하다. 여기 있었어 개구멍. 아까 여기 지나가다 봤는데 소리 나는데. 소리 여기다. 아! 지금 들어간 거 아니죠? 다른 데로 나간 거지? 야, 깜짝이야. 문 닫히길래 나간 건가 일로? 어 깜짝이야. 뭐야 이거. 100% 1레인들이야. 와, 엄청 잘하는 거 보니까 퍽이 4개씩 있고 고수들이었네. 맞아. 한 명만 4폭이고 나쁘다. 아, 오랜만에 실력이 좀 줄었나? 싸구려 찍고 이제 넘어가자. 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원래 폭발이에요. 폭 좀 많은 걸로 보여줄게요. 그나마 이거 안 되겠다. 두 개밖에 없네 그래도. 에드온 찍으면 그나마 좀 괜찮아. 에드온. 에드온 갑니다. 너스 익숙해지면 잘할 것 같다고? 아니야. 첫 판이 제일 잘했어. 내가 제일 처음 했을 때 제일 잘했고 하면 할수록 점점 못하고 있어. 뭔가 알면 할수록. 이응맨 둘. 맞을 때는 각보 아끼지 말고 그냥 바로 쓰자고. 그러자. 어. 아끼지 말고. 아니야 이번에 할 수 있어. 지금 몸이 덜 풀려서 그래요. 이번에 두 명 이상 못 잡으면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누이르님 별풀선 두 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제가 대바다를 70시간을 했는데 경험이 있죠. 로딩 때 왜 마우스 누르냐고? 아 로딩 안 해, 로딩 하고 있을 때? 왜요? 거슬려요? 하면 안 됩니까? 로딩 빨리 되라고 막 누르는데. 이쪽에 없고 처음에는 제일 풀로 다섯 번까지 되겠다. 에돈 달았거든요. 원래는 세 번인데 에돈 달아서 지금 네 번은 되는 것 같아. 그쵸? 무슨 에돈 달았지? 발주 같은 거랑 뭐 했는데. 이 녀석들 근데 어딨니? 저기다. 아 나 이거 취소가 안돼 이게. 아 빨리 멀리 도망가봐. 야 멀리 도망가봐. 너 쫓아가야 돼. 아 좀 멀리 좀 도망가보라니까. 아니 여신없기 진짜. 눌러있는 상태라서. 아 저기 해버렸다 씨. 너 근처다. 저기 있다 보셨죠 앞에. 여기 들어갔어. 여기 어딘가 숨어있을 듯. 저기 한 번 베고 쫓아가면 됩니다. 짐작하게. 베이비 토킹 스타.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거든. 전멸거리 약간 좀 길었지만 보셨죠. 벽을 넘어도 소용없어. 나는 너스니까. 전멸거리 보여주는 에드온도 있던데. 질풍처럼.
여기서 지킬까요?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갈까요? 살인마가 어떻게 하는 게 더 짠하더라? 계속 주변 뒤지는 애들. 은근슬쩍 멀리 가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애들. 주변 계속 살핀 애들. 멀리 가는 애매하게 간 애들. 가까이 시키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고 그런 좀 애매한 녀석. LS업도 악문적인 놀인가? 그리고 한 번씩 확인하러 온 애들. 일단 한 명을 보내는 게 확실하게 그게 좋긴 해. 세 명이랑 네 명인 느낌은 완전 다르니까. 보이구요, 보이구요. 어? 근처에 있어. 빨간색 자고 있는 거 보소. 근처에 있어. 어디에요? 일단 섣불리 활 벨 필요가 없어요. 침착하게 온다. 구하려고 할 때 이렇게 때리면 듭니다. 침착하게 버리고. 뱉으면은 아! 맞으면서 구한다고. 내가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잘 가시고요. 일로 와. 가자. 어이야 가자. 근처에 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발전기 4개밖에 안 됐는데 두 명이나 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극한의 이득입니다. 두 명 남겨놓고 쟤네들 데리고 놀면 점수 쌓으면 됩니다. 지금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 느껴서 실수했죠, 저기. 마찬가지로 근처 좀 찾아주기. 방금도 저 자국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들켰잖아. 이렇게 로밍 가는 듯하게. 근데 너무 멀리는 아니고 한 번씩 또 이렇게 와주시고 근처에서 계속 도사리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구할랑 말랑 고민하기. 스킬로 돌아다니면 탈진 때문에 거리 조절도 안 되고. 온 것 같은데? 이쪽에, 그리고 저 뒤쪽에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근처에 가면 두근두근 소리가 나기 때문에 쫄 수밖에 없다. 안 구해주나요? 안 구해주나요? 발전기를 다 돌려놨을 거야. 아마 막타만 치면은 할 수 있게 해놨 거나 아니면은 근처에서 자꾸 구해줄라다가 발전기 못 돌린 경우. 하나 했네. 오케이. 됐다. 이제 둘 남았어요. 그리고 저기 방금 저기도 성공한 건가? 발전기 있는 쪽으로 전 무빙하죠. 여기 둘. 매번 가는. 아, 막다 쳐놨네. 야, 문 어디야? 문 하나 여기 근처에 있거든. 그리고 하나는 반대쪽에. 멀어요. 야, 근처에 있을거야 여기. 구하러 오지도 않고 그냥 막다 쳐놓으려고 했네. 여기서 야비 한번 쓸까요? 분명 발전기 이 근처에서 됐기 때문에 여기 문을 열거야. 저기 있다. 보이시죠? 걸어가 다 걸어 달리네. 한번 베고 쫓아갑니다. 침착하게 일단 쫓아. 야, 개구 여기 있잖아. 뭐죠? 일어나. 탈진 왜 이렇게 길어? 개기네 탈진. 아, 그게 안 넘어가졌어. 어디 갔어? 일단 뽀개. 베이비 독인데. 근처에 개구, 여기 있네. 뭐야, 진짜?
뭐 하시는 거죠? 당황. 거기서 발전기 하고 있다. 네 친구 리커버리 하려고? 일로와. 네 친구 쪽으로 가자. 걸 줄 알고? 네가 걸면 너가 죽으면 네 친구가 당황을 많이 했네. 자, 네 친구 안되겠다. 그러니까 너 걸어야겠다. 그냥 여기 개구멍 근처라서 안되겠어. 너 걸어야겠어. 어! 아, 걸면 안 돼! 아, 나갔어, 니 친구! 니 친구 그냥 나갔어!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 녀석들! 야, 전자단 해! 내, 나갔어, 어. 전자단 성공하면 살려줘! 어, 전자단 성공하면 살려줘! 실패! 에이, 네 명 다 잡을 수 있어. 이기적으로 도망갔다. 세 명 잡았다고. 어때? 괜찮죠? 야, 점수 잘하면 안 될 수도 있어. 야, 안 됐어, 점수. 잡기는 세 명 잡았는데, 뭐, 한 게 없어가지고. 바로 걸어버려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 네 명 중에 세 명을 잡았는데, 점수가 8점밖에 안 되다뇨. 이러면 말도 안 돼. 좀 풀어주고. 그 나사처럼 조였다 풀어줬다 했어야 되는 것인데 넌 빨 죽어가지고 짜다 짜 풀어주고 하자고? 아니야 괜찮아. 사실 저는 냉 올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건 다 일일이 사람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도 한 명 쟤도 한 명 죽을 때마다 한 명이 죽는 거예요. 괜찮아 이득이야. 세 명이나 짜증나게 했으니까 성공적이다. 내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세 명은 점수를 못 먹었어. 나도 못 먹고. 누가 이득이에요? 제가 이득이에요. 성공적.